네, 주식 투자 천만 명 이상 시대고요. 요즘에 또 금투세로 최고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뭐 주식 투자를 안 하지만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주식 투자의 귀재 여국성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국성 대표가 뭐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추천하고 이제 이럴 텐데. 잘 이제 참고하시고 판단은 이제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요. 뭐 이렇게 경제 상황이라든지 회사 상황 이런 걸로 이제 분석해 주시는 거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자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아니 그 종목 추천해 주기 전에 네네. 추천한 주식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뭐 확률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제가 이제 이 보십니까? 방송을 시작하면서 먼저 이 방송은 주식에 관련된 방송이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그 국가기관 산업에 준하는 중요한 기업 고려아연의 그 경영권 분쟁, 적대적 M&A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그 이봉기 박사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제 그 확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이제 질문을 먼저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미래의 주식을 누구도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100%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주 높은 확률, 막95% 이상의 어찌 보면 99% 이상 손해볼 일 없이 손해볼 일 없는 상황으로 정말 인생 누구라도 주식을 안 하시는 분이라도 이 방송을 들어보시면 아 이거는 정말 주식을 투자해야 되게 손해볼 일 없이 인생은 기회가 열리는 종목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방송 모두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이 아닌 이상 추천한 게뭐 애널리스트가 추천한 거 제가 와우 TV에서도 앵커도 했는데 그 애널리스트 추천한 거안 맞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하여튼 네, 그 그렇습니다. 투자하시는 분이 네. 참고하는 거죠. 뭐자 오늘은 이제 고려아연 요즘 아주 이슈입니다. 경영권 분쟁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 고려아연 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오늘 추천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영풍정밀이라는 주식입니다. 영풍정밀이라는 주식인데 왜이 영풍정밀이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것을 매수하면 리스크 없이 인생 정말 그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정말 이 대한민국 주식 시장의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수 있죠. 이 국가기관 산업에 준하는 어제 기준으로 9월 26일이죠. 어제 기준으로 종가 15조, 시가총액 15조에 해당되는 아주 큰 대기업인데 이 기업에 대해서 영풍이라는 회사가 자기들의 자본만으로는 이 고려아연이라는 큰 회사를 먹지를 못하니까 그 MBK라고 있습니다. MBK라는 펀드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굴지의 펀드입니다. 엄청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굴지의 펀드인데 이 펀드의 자금을 등에 업고 이 펀드하고 연합해서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적대적으로 경영진들의 의사에 반해서 적대적으로 탈취를 하려고 하는 경영권을 인수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이제 이렇게 지금 시도가 됐는데 흔히 이 주식시장에서 이 주식시장의 꽃은 적대적 인수합병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경영권 분쟁이 벌어져서 서로 이제 지분을 차지하려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마지막 최종은 그 경영권은 누가 가져가느냐 하면은 상대보다 한 주를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그 회사의 경영권을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고려아연이라는 회사가 어제 기준으로 시가총액 약 15조에 해당되는 회사인데 그건 시가총액일 뿐이고 실질적인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든지 이 가치를 따져본다면 한 30조에 육박하는 엄청난 회사다. 그렇게 봤을 때이 회사의 경영권을 마지막에 지분 싸움에서 다 서로가 이제 지분이 잠겨버리지 않겠습니까? 서로 다 매수해서 그리고 또 거기 덩달아서 일반 투자자들도 또 매수하고 다 잠겨버리면 마지막에 남은 그 희소물량 그거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주가를 이한 줄을 더 가지면 이기기 때문에 양쪽에서는 끊임없는 그한 줄을 차지하기 위한 베팅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대적인 이 기업 인수 합병 과정이 벌어지면 정말 그 주가는 그이 상상 요동친다. 불가를 넘어서서 우리가 상식 개념을 벗어나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마지막 한 주가 그 회사의 내려가는 경영권을 수는 있지 않는가요? 내려갈 경영권 수도 분쟁 때. 예?
경영권 분쟁 때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아, 그건 또 별다른 경우입니다. 근데 아. 우리나라 이 제가 아까 이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수많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거의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한 95% 이상은 그 서로 싸우는 양측이 짜고 치는 그런 오. 서로 약속된 게임이라고 소위 말하면 레슬링 같은 그런 약속된 플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지금 조금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사정 상황상 그리고 이 고려아연이라는 엄청난 대기업이 있어가지고 양쪽이 짜고 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또 여러 그것이 동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네.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이것은 제대로 붙은 정말 제대로 붙은 찐 경영권 적대적 인수합병 과정이다. 그래서 정말 이 과정에서 제가 이 방송을 이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식을 안 하시는 분이라도 이 방송을 차분히 들어보시면 네. 정말 와 이것은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라고 네. 저는 단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들어보시고 정말 이 주식이 내려갈 여지가 있다. 하시면 투자를 안 하시면 될 것이고 네. 정말 이걸 방송을 들어보니 그러네 이렇게 숨겨진 비밀이 있었네 정말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이 있었네라는 걸 알게 되면 한번 과감하게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어떻게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이 경영권 분쟁이 어떻게 발생됐느냐면은 이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최 씨와 장 씨 두 친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과거에 이제 일대입니다. 일대로서 둘이서 회사를 고려아연과 영풍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서로 나눠서 경영권을 사이좋게 했습니다. 그리고 네. 그것이 2대째 까지는 문제 없이 이어졌는데 지금 3대죠. 문제는 이제 3대째에 내려와서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고 다른 과정들은 이렇게 생략을 하고 이제 방송 시간상 제가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네. 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영풍이라는 회사에서 영풍이 원래 영풍이 그 단순 지분상으로는 영풍의 장씨가 장씨가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입니다. 네. 실경영은 이 최 씨가 회장으로서 실경영권을 가지고 있지만 최대 주주는 영풍의 장씨거든요. 그런데 네. 이 과정에서 최 씨가 장 씨로부터 이 독립한 준비를 꾸준히 해온 겁니다. 한 2년 전부터 우호 지분을 자사주는 이제 의결권이 없으니까요. 그 자사주를 갖다가 하나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의 자사주를 매각하면서 자기들의 우호 지분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경영권을 자꾸 확보를 하면서 우호 지분을 늘리니까 실 지분은 이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최 씨가 작아도 실 지분은 장 씨가 많아도 최 씨가 이 고려아연의 최 씨가 경영권 가지고 있으면서 우호 지분을 늘리면서 장 씨를 압도해 버린 겁니다. 아, 우호 지분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예. 결국은 이제 장 씨는 이 고려아연에서 밀려나가 버리는 배당만 받는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장 씨가 요구하는 사항들은 대부분 들어지지가 반영되지가 않는 경영에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장 씨 측에서 영풍의 장 씨 측에서 자기들이 자금만으로는 고려아연이라는 큰 회사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네. MBK라는 펀드를 동원해서 그 자금을 빌려서 연합해서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과정이 발생한 건데 네. 이번 이제 9월 13일 날 그 영풍 측에서 MBK죠. MBK에서 66만 원에 고려아연 주식을 공개 매수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네. 공개 매수라는 건 말 그대로 그 고려아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공개 매수에 응하면 공개 매수에 매도하면 66만 원에 사주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려아연 주가가 그 전날에는 50만 원 정도 부근이었습니다. 네. 그것이 66만 원을 이렇게 부르니까 66만 원을 조금 넘어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형성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제가 추천드리려고 하는 이 영풍정밀에 대해서도 공개 매수를 선언을 했는데 그때는 영풍정밀 주식은 만 원 정도였는데 영풍정밀에 대해서는 2만 원으로 더블로 공개 매수를 신청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고려아연을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 영풍정밀이 왜 나오느냐 하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풍정밀이 고려아연의 지분을 1.8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풍정밀의 경영권을 고려아연을 경영하고 있는 이 최 회장이 영풍정밀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MBK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뺏으려고 하는 MBK 측에서는 영풍정밀을 가져가 버리면 고려아연의 최 회장의 지분 1.85%도 가져가면서 자기들이 1.85% 지분이 생기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3.7%의 고려아연 지분을 획득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있어서 영풍정밀이 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MBK가 지금 공개 매수하려고 하는 그 범위가 어디냐면은 최소 약 7%입니다. 약 7%부터 14%까지를 고려아연 주식을 공개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경영권을 확보한다고 보는 겁니다. 한 7% 이상을 그 네. 공개 매수하면 근데 거기서
영풍정밀이 고려아연 지분 1.85%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왔다 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7%지 않습니까? 예. 그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영풍정밀을 가져가는 것은 정말 핵 중에 핵이 되는 겁니다. 핵 중에 핵이 되는 거라서 영풍정밀은 이제 만 원에 하던 주식을 2만 원에 공개 매수를 하겠다. 근데 왜 2만 원을 그러면 고려아연은 50만 원 하던 것을 66만 원에 공개 매수를 처음에 신청을 했는데 왜 영풍정밀을 만 원 하던 것을 더블로 이렇게 네. 파격적으로 신청을 했는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영풍정밀을 추천을 드리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3.7%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키가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순서당 조금 이따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공개 매수를 9월 13일 날 선언을 하고 나니까 주가는 그 장내에서 50만 원의 주식을 사면 66만 원에 바로 팔 수가 있으니까 사줄 사람이 있으니까 그 고려아연 주식은 당장 66만 원을 넘어서 70만 원까지 그 전후에서 시세가 형성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영풍정밀 주식은 2만 원에 사주는 공개 매수가가 있으니까 만 원 하던 주식이 매일매일 점상한가를 3일 동안 쳐가지고 2만 원을 조금 넘어서 2만 1천 원 이제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보니까 공개 매수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공개 매수를 해서 그 차액이 생기면 공개 매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되거든요. 그거를 떼고 66만 원에 공개 매도 하는 것보다 지금 장내에서 이미 70만 원의 고려아연이 거래되고 있으니까 장내에서 거래되는 거 수수료 저 세금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팔 수 있으니까 공개 매수에 응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가격을 두고 있으면 이제 공개 매수가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MBK 측에서는 처음에는 주가를 안 올리기 위해서 공개 매수가 인상은 없다 이렇게 밝혔지만 그 말을 한 다음 날 바로 이제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가는 75만 원으로 75만 원을 인상을 했고 영평증 75 66만 원에서 75만 원이면 13%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영풍정밀의 이 공개 매수가는 아까 2만 원에서 네. 2만 5천 원 올렸습니다. 그건 한 25% 정도 되죠. 네. 자, 이제 그렇게 올렸는데 지금 제가 이제 왜 영풍정밀을 이 추천을 드리냐 하면은요. 지금 이제 그 주가는 아까도 보시는 대로 지금 아마 영풍정밀 주가를 지금 제가 정확히 얼마인가는 현재 시세는 실시간으로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 대략 한 2만 5천 원 부근에서 형성되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이 저 고려아연 주식은 한 70한 2만 원 정도 부근에서 이제 녹화 방송이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지금 뭐 아, 10시가 안 되는 시각에 녹화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나갈 때 뭐 시차가 조금 발생하니까. 네, 이제 예. 그런 2만 5, 영풍정밀한 2만 5천 전후 시세로 형성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려아연은 72만 원 정도 전후 시세로 형성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보신 대로 66만 원일 때는 그 정도 조금 플러스 된 시세, 네. 그 다음에 아까 2만 원일 때는 조금 2만 천 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인상가를 올리니까 또 조금 이렇게 높은 네. 시세에서 가격이 이렇게 조금 인상될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네. 그렇게 본다면, 이 경영권 분쟁이 이것으로 끝난다고 본다면 요 정도 시세가 형성이 될 것인데 자 그러면 이 경영권 분쟁이 어떻게 결국 치달아 갈 것이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가 이 부분 핵심적으로 좀 말씀드려 보셔야 될 네. 것은 뭐냐면은 이 경영권 분쟁은 서로 이제 속된 말로 치고받는 정말 피 튀기는 쩐의 전쟁이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 치킨 게임으로. 왜냐면은 이 경영권을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고려아연 경영을 하고 있는 최 회장이 장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영풍 장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2년 전부터 자기들의 자사주를 현대차에도 배정하고 하나에다가는 유상증자를 해주 삼자배정 유상증자에서 지분을 우호지분을 계속 늘려왔거든요. 네. 그것은 뭐냐면은 독립을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럼 최씨 입장에서도 최 회장 입장에서도 장 회장이 가만히 있을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영권 분쟁에 첫째 대비해온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제일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9월 13일 날 바로 이 공개 매수가 들어오니까 MBK에서. 이 고려아연의 최 회장이 바로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추석 연휴에 바로 일본 소프트뱅크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보셔야 될 점은 당연히 이제 그 백기사 소위 말하면 그 백기사 도움을 청하러 간 거겠죠. 당연한 네. 얘기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일본까지 갔을 때 더군다나 소프트뱅크라는 이런 회사까지 갔을 때 상대방하고의 그 백기사에 대한 논의, 교감, 공감이 없이
갔을 수 있겠냐는 거죠. 당연히 서로 간에 교감이 형성되고 그렇죠. 공감대가 형성돼서 갔을 것이라는 것을 네. 일단 봐야 되고 그렇다면은 일본 측 자금들이 소프트뱅크를 필두로 해서 일본 측 자금들이 당연히 백기사로 동원될 확률이 많다. 그다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총액이 15조지만 한 30조에 육박하는 이런 거대 먹거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영권 탈취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그 백기사 같은 경우에는 반대급부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스스로 나설 백기사들도 많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또 이제 결정적으로 지분 경쟁이 계속될 거라고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고려아인 측에서 이제 어저께까지인가 이 CP 기업어음이죠. CP 기업어음을 통해서 4천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4천억의 실탄을 준비를 했는데 물론 그것은 이 바로 이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밝히지는 않고 운영 작업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이 시기에 4천억을 기업어음을 발행하는 것을 본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 자금으로 투자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공개 매수가 영풍 그 MBK에서 인상하기 전에도 영풍에서 3천억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거든요. 네. 3천억을 대출을 받아서 MBK에다가 대여를 낸 겁니다. 금전 대여를. 그러니까 그 돈으로 MBK에서 66만 원 공개 매수가를 75만 원으로 인상을 한 거거든요. 네. 즉 아까 그래서 말해서 이것은 짜고 치는 고습이 될 수 없는 게 벌써 금융기관에서 3천억의 자금이 차입이 됐지 않습니까? 네. MBK라는 그 다른 펀드가 동원이 됐고 자, 그 과정에서 또 고려아연도 4천억의 CP를 발행해가지고 4천억을 확보한 상황이고 27일 날 오늘이 되겠죠. 오늘 또 추가로 2천억을 CP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다른 회사 쪽으로. 그렇다면 6천억이 실단이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 자금들도 결국 자기들 백기사한테 대여 형태로 갈 거, MPK 영풍의 사례처럼 넘어갈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서로 정말 이제 MBK의 공개 매수에 맞서서 지금 그 고려아연 측에서도 대항 공개 매수. 고려아연은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백기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고려아연의 백기사들이 대항 공개 매수. 그래서 그 대항 공개 매수 가격은 여기가 75만 원이니까 저기에서는 80만 원을 부를 것이다. 그렇게 지금 업계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백기사로 동원될 유력한 후보가 하나라고 지금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 왜 그러냐면은 그 하나가 지금 얼마 전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7. 몇 프로의 지분을 고려아연 지분을 받았거든요. 네. 백기사로. 그리고 그 하나의 그 이걸 담당하고 있는 부회장이 고려아연의 최 장관은 그 미국 유학 시절에 고등학교 동문이라고 합니다. 아주 절친이라 그래요. 거의 뭐 형제급으로 가까운 사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가 이제 백기사로 나설 것이다라고 어깨들은 관측을 하고 있고 공개 매수가도 80만 원이라고까지 벌써 루머가 돌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 측에서는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그것은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에서 우리가 백기사로 나선다 이렇게 하는 순간 MBK에서도 하나에 대응할 만한 그런 또 뭔가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간에 더 이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출혈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딱 기습 공격이 나서기 전까지는 하나에서는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밝혔을 것이다. 왜냐하면 MBK 측에서도 공개 매수가 인상 없다 하고 바로 다음날 인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 싸움은 네. 계속 실질적으로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이제 오늘의 이제 핵심 네. 중에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왜 영풍정미를 그러면 매수해야 되냐면 아까 말한 대로 3.7% 영풍정미를 먹는 사람이 고려아연 지분 3.7%를 먹는지를 했지 않습니까? 있다, 자 그렇다면 고려아연 주식이 2천 뭐 70만 주가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3.7%면 76만 6천 주인데 3.7%면 이 76만 6천 주를 공개 매수가 75만 원에 곱해보면 약 한 5,740억이 나옵니다. 즉 말해서 고려아연 주식 그 3.7%를 공개 매수 75만 원으로 살려고 하면 5,740억이 투입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풍정밀이 1.85%를 가지고 있지만 왔다 갔다를 플러스 마이너스 감안하면 3.7%인데 이 영풍정밀은 지금 현재 그 이 MBK에서 684만 주를 지금 공개 매수를 신청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럼 이 684만 주를 자기들이 공개 매수해서 가져가면 영풍정밀의 경영권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조금 넉넉하게 684만 주를 산정을 해서 신청을 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고려아연 지분 3.7%를 공개 매수로 가져가는데 5,740억이 들었는데 그 5,740억을 거꾸로 영풍정밀 684만 주를 나눠보면 83,000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즉, 실제로 영풍정밀의 공개 매수가는 지금 현재 25,000원이 아니라 영풍정밀의 가치는
8만 4천 원에 육박한다는 거죠. 8만 3천 원에 육박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공개 매수 신청할 때만 원짜리를 2만 원으로 파격적으로 더블로 공개 매수를 신청했고, 인상할 때에도 2만 원짜리를 2만 5천 원으로 더블로 인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영풍정밀 같은 경우는 양쪽의 이제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지금 8만 3천 원짜리가 2만 5천 원에 지금 디스카운트 돼 있다고 보시면 거의 틀림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지분 경쟁은 서로 물러설 수 없는 경쟁이 된다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 이제 아까 핵심 사항 요 가치를 말씀드렸는데, 그에 못지않게 또 중요한 핵심 사항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은 서로 상호 간에 공개 매수지 않습니까? 이 MBK가 공개 매수했고, 지금 이제 그 고려아연의 백기사로 추정되는 하나가 공개 매수할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화된 건 아니고. 그럼 여기 나오면 또 주주가 갖다 와장창 또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겠죠. 이때는 아마 두 단계 업그레이드 될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반격이 나오면은 이쪽에서 또 반격이 나올 거를 또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말 치킨 게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건 공개 매수까지에 대한 얘기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정말 지분 가치가 올라가는 거,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장내 매수. 장내에서 남은 그몇 주를 매수하기 위해서 주가 계속 상한가를 달려나가, 안 파니까 주가는 상한가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조금 남은 물량을 장내에서 매수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왜 공개 매수를 넘어서서 이 영풍 그저 정밀의 주식하고 고려아연 주식은 이 장내 매수 피튀기는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면은, 고려아연의 그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 경영권 공개 매수가 9월 13일 날그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시면은 고려아연의 주식 그 매매 동향에서 보시게 되면은 금융 투 기관 중에서 여러 기관이 뭐 이제 은행도 있고 뭐뭐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사모펀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융투신이 8월 8일부터 9월 13일 날 공개 매수를 선언하기 훨씬 전이죠. 8월 8일부터 순매수를, 고려아연 주식을 순매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통상적으로 이 아무 일 없을 때 기관들이 어떤 종목이 좋다 치면 매수를 하면 뭐한뭐 3, 4일 매입하다가 매수하다가 또 하루는 또 매도할 수도 있고, 며칠 매수하다가 순매수를 많이 하는 경우라도 며칠 매수하다가 조금 오르면 또 팔아서 또 팔고 또 다시 재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가 반복이 되는데, 뭐 플러스 3일 매수, 하루 매도 이런 식으로 최소한 이렇게 되는데, 이 금융 투자 같은 경우에는 고려아연 주식을 8월 8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지금 한달한 20일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단 하루도 빼지 않고, 계속 매수요? 단 하루도 빼지 않고 계속 순매수를 했는데, 그 순매수 금액이 또 얼마느냐 하면 지금까지 한 1,400억 정도가 됩니다. 1,400억이라는 것은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 금융투신이 지금 주체가 누구인지는 아직 여기 이제 일반 투자자들의 사이에 지금 집중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지금 요 핵심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금융투신이 벌써 1,400억을 동원해서 하루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수를 했다는 것은 단타 세력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뭔가 최회장이든 장회장이든 양쪽이 어느 쪽에 그 교감을 통해서 지분 확보를, 경영권 지분을 확보를 해서 들어온 물량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나마 그것도 8월 8일도 앞에 4일 정도가 그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매도가 4일 정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8일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순매수했다 했지, 8월 8일 전에 4일 그 매도 빼고 나면 그 전에도 보면 엄청난 물량을 계속 순매수해왔던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분, 금융투신의 이 지분은 단타 무슨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그런 물량이 아니고 교감을 형성해서 들어온 물량이다. 자,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게 지금 장내 매수지 않습니까? 이것이 조만간에 크게 멀지 않은 시간에 기사로 금융투신이 이렇게 물밑에서 장내 지분으로 매수를 했고, 최회장이든 장회장이든 우호 지분이다, 장내 매수를 이렇게 해왔다라고 기사가 나오는 순간 이 주식은 영풍정밀의 이 주식은, 왜냐 수밖에 없다. 고려아연도 오르겠지만 영풍정밀은 훨씬 더 빠른, 가파르게 상승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치가 훨씬 지금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려아연이 지금 75만 원에 지금 요 상황이기 때문에 고려아연이 또 80만 원 넘어, 여기 또 넘어, 또 넘어가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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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은 여기는 기하급수적으로 승수 효과를 향해서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고려아연, 아 영풍생명에 대한 투자는 정말 이 엄청난 인생의 기회의 창이 될 것이고, 이것은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사람도 그냥 은행 계좌 개설하듯이 증권에서 계속 개설해서 그냥 하나 그 증권에서 직원한테 얘기하고 이 주식 사라고 이렇게 하면 사면 됩니다. 사서 묻어두면 정말 이것은 인생 기회가 열릴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전제가 뭐냐면은 이런 경영권 분쟁으로 이제 왜냐하면 고려아연 쪽에서도 지금 현재 반격이 하나도 안 나온 상태거든요. 그럼 현재까지는 MBK 공개 매수에 의해서만 지금 형성된 주가이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서 고려아연이 반격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겠죠. 가만히 저쪽에서 공개 매수하고 들어오는데 누구 가져가시오 네. 하고 상담할 사람 없지 않겠습니까? 자, 네. 그럼 반격이 나올 텐데 그럼 주가가 엎드린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 제가 지금 현재 이것을 토지해서 손해볼 일이 없다는 것은 그런 경영권 문제 계속 갈 수밖에 없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느냐면은 공개 매수가가 지금 2만 5천 원이지 않습니까? 네. 2만 5천 원에 영풍정밀를 공개 매수한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2만 5천 원에 사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2만 5천 원에 사줄 건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주가는 9월 27일 오전 10시 지금 부근일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2만 5천 원 언저리라는 말이 얘기거든요. 네. 자, 2만 5천 원 언저리면 사서 지금 현재 2만 5천 원 언저리에 사서 주식시장에서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다 모든 것이 그냥 이 순간 서로 그냥 악수하고 빠이빠이 한다고 하더라도 2만 5천에 팔 수는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실패할 확률이 없는데 다만 이것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2만 5천에 샀는데 시세 차익이 나면 공개 매수에 응했을 때는 세금이 22%가 있지만 시세 차익분에 대해서 근데 2만 5천에 사서 2만 5천에 팔면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시세 차익이 없으니까 손실 볼 일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손실 볼 이 부분에서의 매수는 손실 볼 일 없는 정말 제대로 갔을 경우 제대로 갈 확률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럴 때 본다면 정말 인생의 기회의 창이 열릴 것이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려아연이 아니고 예. 영풍정밀를 추천을 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 그래도 뭐 그 100% 장담할 수는 없는 거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뭐 전문가로서 뭐 추천 분석 한 거니까 투자하시는 분이 뭐 내 돈 만 원이라도 소중하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네. 이제 그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것은 이 분석인 거거든요. 이 네. 분석을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또 사실 팩트에 근거해서 네. 이 분석을 드린 거니까 이 방송을 보시고 시청자님들이 아이고 저 말이 맞겠다라고 동의를 하시면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되고 저 뭐 그래도 뭐 이거는 주식이란 것은 안 돼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매수 안 하시면 되는 그럼요. 거니까 그렇게 네. 판단을 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 뭐 참고가 되라고 저희는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니까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국성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